한국 대표팀의 투지에 무너져버린 호주 대표팀은 눈물을 흘리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호주 언론도 한국 팀은 어나더 레벨이다, 손흥민은 또 다른 레벨이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호주가 후반 추가 시간까지 침대 축구를 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한국을 향해 엄지척을 해준 것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대표팀이 패배한 것이 오로지 한국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른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이다라고 고개 숙여 인정한 것도 멋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호주에서는 루이스 밀러 선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언론과 감독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부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와의 2023년 아시안컵 8강 경기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치열하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주심의 경기 진행까지 칭찬받을 정도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복수열전이었습니다. 호주 매체 ABC는 믿기지 않는 패배의 축구는 잔인하다, 이 경기는 호주 축구사에서 가장 잔인한 경기 중 하나라고 슬퍼했습니다. 매체는 호주는 한국을 상대로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이었다, 1분도 남기지 않았는데 루이스 밀러의 태클로 한국의 역전승을 안겼다며 연장전에서도 에이든 오닐이 퇴장을 당했다, 그렇게 호주는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4강으로 갈 기회를 놓쳤다, 한동안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있을 패배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팀은 정말 끈질겼고 특별했다, 놀라운 투지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호주는 베인스포츠를 통해 중계를 했습니다. 해설자로 나온 앤서니 어드슨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은 한국은 레벨이 다른 팀이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처럼 높은 수준에서 뛰는 탑 퀄리티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이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또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기에는 정신력과 단합, 자신감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데 호주는 한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판 뉴스닷컴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에게 패배한 사커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후반 마법이 호주 대표팀을 무너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호주가 전반 막판 구딘의 골로 리드를 잡았는데 손흥민에게 9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반칙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번 대회에서 아직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던 손흥민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막판을 지배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허용한 루이스 밀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밀러는 후반 73분에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손흥민에게 파울을 해서 황희찬의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 102분에는 황희찬에게 파울을 해서 손흥민이 프리킥 역전골을 넣도록 했습니다. 밀러의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직후 호주 축구 팬들의 비난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너 때문에 졌다, 너가 게임을 다 망쳤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줄 거다, 너는 축구선수 자격이 없다, 당장 한국 국적으로 바꿔라 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 워낙 많이 쏟아지고 하다보니 감독이나 언론에서도 자제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아놀드 호주 감독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내준 루이스 밀러에 대해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인생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에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제 8강에서 탈락해서 바로 짐을 싸서 각자 자기 소속팀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자가 경기 전에 이미 우려한 대로 경기 막판에 한국에게 실점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놀드 감독은 한국팀에는 유럽 톱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그들은 매우 빠른 템포의 경기에 익숙하다, 한국의 많은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밀러의 SNS에는 현재 그래도 잘했다, 악성 댓글은 자제하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밀러이기 때문에 속이 가장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밀러의 SNS에는 한국인이 쓴 듯한 댓글도 올라와 있는데 보기에 불편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승리를 위해 노력한 밀러에게 인사를 보낸다부터 시작해서 언제 한국에 한번 와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황당한 댓글까지 있습니다. 현재 악성 댓글이 가장 많이 쏟아진 맨 앞 게시물에는 댓글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고 댓글을 달 수가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밀러는 2000년생으로 만 23세로 호주 대표팀의 라이트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에든버러를 연고로 하는 히버니언 FC에서 뛰고 있습니다. 히버니언 FC는 스코틀랜드의 최상위 축구리그인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소속 클럽입니다. 호주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속속 경기 후 소감을 밝히고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주장이자 골키퍼인 라이언은 지금 이 실망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추가 골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쉽다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영리함은 너무 놀라웠다.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용하려 했다라며 경기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호주의 공격수 구시는 우리는 1분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경기를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훌륭한 선수로 구성된 훌륭한 팀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손흥민과 함께 놀라운 퀄리티로 우리를 무너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승리 소식은 아시아축구연맹과 해외 외신에서도 즉각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AFC는 한국이 제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소니 주역을 맡는다는 제목으로 슈퍼소니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AFC는 손흥민이 주장직을 수행한 한국이 통산 세 번째 우승까지 2승을 남겨뒀다. 굉장한 프리킥 득점이 터지면서 손흥민의 아시안컵 통산 득점이 7골이 됐다. 2007년 대회 이후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 아랍에미리트의 알리 마부쿠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한국을 아시안컵 4강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으로 맹활약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AP통신도 손흥민이 한국의 극적인 2대1 승리를 선물했다. 연장전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감아찬 프리킥이 골대 상단 구석으로 꽂혔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손흥민의 활약을 담은 기사에 손흥민의 마술이 한국을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려놨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편 손흥민과 황희찬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과 울버햄튼도 한국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메디슨과 비카리오 등 여러 선수들이 정말 끝내줬다, 우리 캡틴이라는 반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호주에 대한 복수 열전은 손흥민의 승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호주는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차두리와 손흥민의 눈물을 쏟게 했던 캥거루 군단입니다. 결승전 당시 손흥민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이었던 91분에 기적적인 동점골을 넣었으나 연장전에서 제임스 트로이시의 극적 결승골에 우리나라가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호주 국가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인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승 1무의 성적을 거두었고 16강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4경기 3승 1무 성적에 8득점 1실점의 기록입니다. 막강한 우승후보로 확인된 호주를 상대해서 끝내 이겨준 손흥민의 의지와 투지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요르단을 꺾으면 결승전입니다. 일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반드시 우승하겠다며 혈전 240분을 버텨내고 승리로 만든 대표팀입니다.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줄 믿습니다.